이번 편에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1960년까지 12년 동안 대한민국을 통치했던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게 된 4.19 혁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년 동안 통치해오면서 서서히 들끓고 있는 민심을 인지하고 있던 이승만 정권은 권력을 통해 민심을 장악하고 더 악화되기 전에 서둘러 대선을 치르는 것을 선택했고, 대선이 있기 1년 전인 1959년 1월 6일 이승만 대통령은 일찌감치 사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1월 22일에는 대한반공청년단을 발족시켰으며, 3월에는 개각을 단행하여 교통부 장관이었던 최인규를 내무부 장관으로, 부흥부 장관이었던 송인상을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내무부 장관 최인규, 재무부 장관 송인상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 홍진기, 국방부 장관 김정렬, 채신부 장관 곽이영, 농림부 장관 정재설로 6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가올 제4대 대통령 선거, 제5대 부통령 선거 1년 전부터 정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역대급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자유당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전국 7개도 지방장관뿐만 아니라 각 시읍 면장까지 자유당 인사들로 직접 임명했고, 1959년 6월 29일 제9차 전당대회를 통해 이승만을 대통령 후보로, 이기붕을 부통령 후보로 선출하며 재빨리 선거 체제로 전환했으며, 당 중앙조직위원회의 특수조직책을 통해 정부 각 부처의 국과별로 긴밀하게 연계하여 당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부정선거를 도모할 수 있게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이승만 정부 각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6인 위원회 중 가장 열성적으로 3.15 부정선거에 앞장섰던 이는 단연 내무부 장관 최인규로, 그는 1954년 제3대 총선에서 신익희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에 자유당 공천을 받고 출마했다 낙선하였으나, 이듬해인 1955년 이기붕에 의해 국제연합 한국부흥위원회 뉴욕 주재 한국대표로 임명되었고, 1956년에는 외자청장까지 역임했으며, 이어 1958년 제4대 총선에서 신익희가 없는 경기 광주에서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했고, 같은 해 9월에 이승만 정부 교통부 장관으로 입각하여 3.15 부정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 다시 한번 이기붕의 추천을 받아 내무부 장관에 취임한 것으로, 당시 정권의 실세이자 2인자인 이기붕에게 자신의 출세를 위해 얼마나 충성맹세를 했고 그의 부통령 당선을 위해 얼마나 힘썼을지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최인규는 내무부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모든 공무원들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며 차기정 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훈시를 내무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원례조회 때마다 되풀이했고, 기자들에게도 공공연하게 공무원도 근무시간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설사 위법이라 하더라도 자신은 처벌하지 않겠다고 거침없이 말했으며, 국무회의가 없는 날에는 치안국장 이강학과 함께 각 지방경찰국 사찰과장 및 경찰서장을 비롯해 시장과 군수, 구청장까지 지역별로 10여 명씩 내무부로 불러 부정선거 준비를 독려했고, 전국 각급 기관장들에게는 4할 사전투표,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투표, 완장부대 활용, 야당 참관인 축출 등 자유당 대통령 후보 이승만, 부통령 후보 이기붕의 득표율을 끌어올릴 세부적인 방안까지 지시했습니다. 내무부 장관 최인규와 함께 3월 개각을 통해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6인위원회 멤버 송인상은 한국은행, 산업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과 기업들로부터 70억 원 규모의 막대한 선거자금을 모금하여 부정선거에 든든한 자금줄 역할을 했고, 법무부 장관 홍진기, 국방부 장관 김정렬, 채신부 장관 곽이영, 농림부 장관 정재설도 각 부서에 할당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정권 연장을 위한 부정선거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1959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의 사선 출마 선언부터 2월 대한반공청년단 발족과 지방자치법 개정, 3월 개각을 통한 6인위원회 구성과 5월 전국 7개도 지방장관 교체에 이은 6월 자유당정 부통령 후보 선출에 당과 정부의 긴밀한 연계 활동을 통해 전국 각 시 읍면까지 부정선거에 대한 세부 실행 방안까지 체계적으로 지시하는 동안 민주당은 정권 교체에 온 힘을 다해도 모자를 이 시국에 당내가 구파와 신파로 나뉘며 치열한 대립을 이어갔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자유당보다 5개월 늦은 1959년 11월 26일 대통령 후보로 조병욱, 부통령 후보로 장면을 선임했으나, 이마저도 1960년 1월 조병욱이 병 치료차 미국으로 떠나면서 선거 운동마저 제대로 펼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1960년 2월 15일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 병 치료차 미국으로 떠났던 조병욱이 미국에서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당 대선 후보마저 공석이 되었고, 정해진 일정으로는 대선 후보 없이 선거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규탄대회까지 벌이며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이 주장하는 조기선거 실시를 반대했지만, 농번기를 피해 실시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기존에 치렀던 대선들보다 두 달이나 앞당긴 1960년 3월 15일로 정해진
선거 일정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승만에 맞서 유일하게 대항할 조병욱의 급서로 단독 후보로 출마하게 될 이승만 대통령의 연임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지난 1956년 제4대 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장면에게 패배한 이기붕의 설륙을 위해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반드시 동일 정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선되어도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며 이기붕을 적극 지원했고 내무부 장관 최인규와 치안국장 이강학, 자유당 원내총무 박용익 등은 선거를 한 달 앞둔 1960년 2월 반도 호텔에서 전국 각지 경찰 조직에는 11억 환, 서울특별시 및 각도 내무국장 10명에게는 200만 환, 시장 군수들에게는 70에서 100만 환, 읍면장들에게는 2만 환씩 정부와 당이 공식적으로 나설 수 없는 일들을 도맡아 처리해주는 반공청년단에는 1억 8천만 환의 불법 선거 자금을 전달했으며 이러한 불법 선거 자금을 바탕으로 선거 독찰반을 편성하여 전국을 다니며 선거운동을 독려하고 비밀 조직을 만들어 다시 이 독찰반을 감시하는 등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이 기획 및 지휘 감독하고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대한반공청년단 등이 이를 실행하는 체계적인 구조로 전국 각지 도심에서부터 지방 구석구석까지 2중 3중으로 치밀하게 부정선거를 준비했습니다. 선거 약 2주 전 전국 각지에서 선거운동이 한창이었던 1960년 2월 말 대대로 야당세가 강했던 대구에서는 2월 27일 토요일 자유당 유세 날에는 최대한 청중들을 동원하기 위해 단축 수업을 하고 2월 28일 민주당 유세 날에는 최대한 청중들을 자제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빌미로 일요일임에도 학생들을 강제 등교시킨 편파적인 지시에 그동안 쌓여왔던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대한 불만들이 폭발하면서 1960년 2월 28일 일요일 민주당 유세가 있어 학교에 강제로 등교한 날 경북고를 비롯한 대구 지역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제히 궐기하여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맞서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외쳤던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228 민주운동, 228 대구 학생 의거가 일어났습니다. 대구에서 일어난 이 시위를 계기로 그동안 들끓고 있던 민심이 불타오를 것을 우려한 이승만 정권은 체포한 학생들 대부분을 석방하는 등 서둘러 수습하며 부정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했으나 선거 직전인 3월 9일과 10일 양일간 전남 여수와 광산에서 민주당 지구당 간부들이 테러로 살해당하는 사건들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는 반공청년단으로 위시한 정치깡패들의 폭력이 난무했고 이를 처벌하지 않고 수수방 관하는 경찰들의 자태에 분노하며 민주당에서는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부정 및 불법 사태에 대해 엄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 대통령에 드리는 공개장을 통해 전국민들에게 부정선거를 거부할 것을 호소했으며 대구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의거 소식이 경상도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점차 퍼지면서 민심이 서서히 동요될 무렵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제5대 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날이 밝아왔습니다. 선거 1년 전부터 선거를 주관하고 관리 감독하는 이승만 정부의 주요 부처 장관들로 꾸려진 6인 위원회와 집권 여당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자유당이 합심하여 정권 연장을 위한 부정선거를 기획 단계부터 최종 실행까지 지휘 감독했고 경찰의 비호 속에 정부와 당이 내리는 지시에 따라 폭력을 앞세워 온갖 불법을 자행하며 실행에 옮기는 행동대 역할을 자처한 대한반공청년단까지 선거 결과는 볼 것도 없이 집권 여당인 자유당의 압승이었습니다. 기호 1번 민주당 조병욱의 급서로 사실상 단독 후보로 출마한 기호 2번 자유당 이승만은 총 963만 3,376표를 득표하며 제4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어 4선 연임에 성공했고 당시 정권의 인자이자 사실상 3.15 부정선거를 총지휘 감독한 기호 1번 자유당 이기붕은 득표율 79.19% 총 833만 7,059표를 득표하며 184만 3,758표 득표율 17.51%에 그친 기호 4번 민주당 장면에게 지난 패배를 설륙하며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대한민국 부통령에 당선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서로의 당선을 축하하며 축배를 들었던 시간도 선거 당일인 1960년 3월 15일 채 하루를 넘길 수 없었습니다. 선거 일전에 유권자의 40%를 폭력으로 협박하고 돈으로 회유하여 명단을 확보한 후 허위 명부를 기재하거나 자유당에 강제 투표하게끔 한 일명 4할 사전 투표를 비롯하여 3인조 또는 5인조, 9인조로 조를 지어 서로의 감시하에 자유당을 찍는 공개 투표와 완장을 찬 이들이 부대를 지어다니며 투표소에서 야당 참관인들을 축출하고 자유당을 투표할 것을 종용하는 등 각종 부정선거 행태가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심지어 선거를 마친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거나 개표하는 과정 중에 다른 당의 표를 누락하고 자유당의 표로 기입하는 등의 만행으로 인해 자유당 이기붕의 득표율이 95에서 99%가 나와 70% 정도로 조정하는 지역들이 속출하거나
부정표가 유입되면서 투표수가 유권자를 넘어 투표율이 100%가 넘자 다급히 표를 불태우는 등 웃지 못할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으며 이 모든 것을 목도한 국민들은 더 이상 가만히 참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1960년 3월 15일 선거 당일 투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경남 마산에서도 이러한 각종 선거 부정 행위들이 속출하자 오전 10시 반경 민주당 마산시지부에서는 선거 포기를 선언하고 거리로 나와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가도 방송을 진행했으며 오후에는 마산 지역 민주당원들이 주축이 되어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대항하는 시위를 시작했고 어느새 시민들까지 합세하여 수천 명의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날은 어두워져갔고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으며 마산 일대가 정전된 순간 시위대와 대치 중이었던 경찰들의 총구에서는 일제히 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녁 8시가 조금 지날 무렵 마산시청과 남성동 파출소 앞에서는 경찰의 무차별적인 난사로 인해 김영호, 김유덕, 김영준 군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경찰의 무분별한 발포에 분노한 시민들이 파출소를 습격하는 등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으며 이날 밤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에 의해 하루 만에 수백 명의 시민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리고 3.15 마산 의거에 참여했던 마산 상업고등학교 1학년 학생 김주열이 실종된 지 27일 만인 1960년 4월 11일 경찰이 쏜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마산 중앙부두 근처 바다에 떠오르면서 대한민국은 마산을 시작으로 삽시간에 슬픔과 분노가 뒤섞이며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대항하는 시위 물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승만 대통령과 이기붕을 비롯한 자유당 정권의 운명의 종지부를 찍는 4.19 혁명 3부작의 마지막 이야기, 4.19 혁명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다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